안녕하십니까. 전성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린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린코드란 용어는 몇 년 전에 나온 용어인데요. 일단 정의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지구온난화 등의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 전략, 친환경 제품 및 서비스를 모든 산업 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실천 전략을 그린코드라고 합니다. 결국 그린 성장을 위한 실천 전략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제 당면한 환경오염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들입니다. 그린코드라는 용어는 지금 이제 콘텐츠 실크로드 미디어 오디세이라는 이 책에서도 이제 자주 등장하는 하나 예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그린코드는 약간 추상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 그 그린코드의 이제 구성요소를 간단히 보면, 기본적으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산업과 기술 부문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정책 부문에서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정책과 친환경 제품이나 서비스 쪽, 그 다음에 산업 쪽에서는 IT 융합 제조업의 그린화, 즉, 이제 IT를 제조업에 적용하는 뭐 인더스트리 4.0이나 또 이러한 IT 첨단 IT를 융합한 그런 그린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녹색 물류와 지능형 전력망 같은 것들이 이제 산업에서는 필요하게 되고요. 기술로는 이제 그린 코드 기술과 컨텐츠 기술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린 코드 기술은 가장 최신적으로 쓰이는 어떤 지능적 기술들이 대부분 포함됩니다. 지능형 전력망이나 클라우드 컴퓨팅 같은 것들, 결국 이제 저전력 문제, 저전력 어떤 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들, 이런 것들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WPAN 표준 기술, 그 다음에 차세대 전지 기술이나 IoT 기술, 이런 기술들. 그 다음에 컨텐츠 기술에서는 뭐 그린 IT 제품이나 또는 IT 기반 저탄소 근무 환경 강화하는 쪽으로 요즘 가고 있다는 거. 교육이나 의료 주거 환경이 녹색화로 가고 있는 것은 이제 시대적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이제 구성 요소들이 있다는 것을 보시고, 특히 이런 추상적인 오브젝트는 어쨌든 이제 조사를 좀 많이 해서 구성 요소를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답안에 쓰기 위해서는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런 전제로 제가 이제 구성 요소를 발췌해 본 거니까. 이제 잠시 화면을 멈추고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